1330년 서산지역 불자 32명의 시주로 만들어져 부석사에 봉안한 금동관음보살저상. 고려 말경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로 옮겨졌다가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어 2013년 부석사가 불상을 반환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10년 넘는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엔 관음사 주지가 대전 법원까지 찾아와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재판관은 법에 기반해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973년 1월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패소 뒤 1년, 부석사 측은 불상의 반환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중재로 부석사로 불상을 옮겨 100일 동안 법회를 여는 친견법회를 진행하기로 부석사와 관음사 양측이 합의한 겁니다. 다음 주 중 관음사에서 관련 공문을 부석사로 보내기로 했고, 이후 부석사 봉안을 위한 도난방지 시설 설치와 파손 등을 대비한 보험 문제를 해결한 뒤 세부 법회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600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원래 있던 곳에 한 번 와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100일 동안 친견 그 법회를 하고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일본 반환 전 불상이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100일. 친견 법회는 다음 달 20일 전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